과 호흡을 완전히 가져서 착용하시고 대화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관동선까지 많이 감사합니다. 케이블카는 설악동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관동선까지 약 1,200m로 최대 초속 1m까지 운행 가능합니다. 이곳 설악산은 동물이 모두 바로 그 빛깔이 눈처럼 하얀 탑으로요. 설악산이 연결되었습니다. 비록 북쪽을 하는 바위바위는 해발 873m, 3km가 넘는 거대한 바위로 울산바위라고 부르며 설악동을 출발하여 약 2시간이면 바위정상까지 오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바위를 기르는 길목에는 산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린다는 흔들바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올라가시면 볼 수 있지만 케이블카 내에서는 흔들바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기가 이까라 있네요. 창밖을 보시면 또 한 대의 케이블카가 지나가겠습니다. 내려가는 케이블카는 보시기에 대단히 빠른 것 같으나 두 대의 케이블카는 똑같은 속도로 운행이 되며 이곳에서 항상 교차되고 있습니다. 종착지인 관동선은 해발 침입을 피하여 고려조 고고족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권씨와 김씨 두 장군이 이곳에서 성을 쌓았다 하여 관동선이라고 부르며 그 당시 유명한 성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왼쪽 정면의 우뚝 솟은 바위는 마치 대나무 숨처럼 생겼다고 하여 죽순봉이라 부르며 이어서 끝까지 펼쳐진 바위는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하여 병풍바위라 부르고 있습니다. 권금선에는 순간 전을 기준으로 위로 200m 거리에 정상이 있고 100m 아래에는 알라당과 800m 넘는 수량을 갖고 있는 순간으로 잠시 후 케이블카가 홈에 도착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금성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밖에서는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적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내려가실 때는 탑승 시간과 상관없이 줄서는 순서대로 탑승되고 있습니다. 탑승권은 왕복권으로서 관금성에 남아있는 잔여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사용하오니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악산 전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분 탑승하신 쪽 반대편 오른쪽입니다. 선생님, 여기 울산 바위 나왔어요? 네? 아, 우리 반대쪽으로 온 거야? 내려오면 다시 내려올 거야. 내려가서 내려 구경하고